일본차 미쓰비시가 9월 말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수입차 시장이 매년 30% 이상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유명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은 잇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차는 올해 닛산과 내년 도요타, 마스다, 스바루 등이 진출을 앞두고 있어 수입차 시장은 그야말로 유럽차 중심에서 벗어나 일본차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모델은 고성능 스포츠카인 랜서 에볼루션과 도심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AUV, 아웃랜더 등 두 개 모델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 미쓰비시의 상징으로 불리는 랜서 에볼루션과 세당 모자는 안정적인 주행성이 강조된 아웃랜더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미쓰비시의 기술력과 자신감을 동시에 표현하겠다는 각오다. 미쓰비시는 오는 11월 랜서 세단 등 대중성이 강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신규 모델을 투입해 향후 5년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먼저 세계 랠리 대회에서 우승 경험을 쌓은 랜서 에볼루션을 타봤다. 랜서 에볼루션은 미쓰비시의 기술력과 디자인력이 총체적으로 집합된 미쓰비시를 대변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겉모습은 달리기 성능을 강조한 다이내믹한 스포츠카라는 이미지가 강조됐다. 남성미가 물씬 풍긴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해 보이는 헤드램프, 보닛 상단의 에어 인테이크는 랜서 에볼루션의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준다. 여기에 자동차 번호판이 범퍼 왼쪽에 붙어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 측면은 매끄럽게 흐르는 에어로 다이내믹한 스타일의 바디라인이 적용된 날렵함이 돋보인다. 후면에는 대형 에어 스포일러를 장착했는데 이는 고속주행 시 다운포스로 타이어의 접지력과 조정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때문이다. 범퍼 하단에는 듀얼 머플러가 적용돼 남성적이면서도 강한 엔진 파워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내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3스포크의 스티어링 휠은 직경이 365mm로 콤팩트하지만 손안에 꽉 잡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툼하다. 계기판은 흑색과 백색의 대비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중앙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 모드와 연비 등 다양한 드라이빙 정보를 담았다.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이 적용된 시트는 넥타로, 러카로, 레이싱 버킷 타입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고속주행에서 운전자의 몸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별도의 열쇠 없이 스마트키로 간편하게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랜서 에볼루션은 시동을 걸자마자 그릉그릉 거린다. 배기량은 2000cc급이지만 강력한 파워를 지닌 3i100 엔진을 탑재한 트윈 터보 차저로 거친 엔진 사운드가 일품이다. 엑셀을 밟자 2500rpm의 비교적 저회전 엔진 영역에서도 페달 반응이 빠르다. 3000rpm을 넘어서면서부터 엔진 사운드는 커지고 몸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가속감이 뛰어나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 0m급이면서도 최고 출력이 295마력, 6500rpm, 최대 토크가 41. 5kg. 4000rpm의 엔진 파워를 지녀 순식간에 시속 200km를 오르내린다. 토크감은 저속 영역에서부터 고속 주행에 이르기까지 힘이 붙이지 않을 정도다. 랜서 에볼루션은 급격한 코너링에서 매우 안정적이다. 시속 80km로 진입해 엑셀을 깊이 밟아 빠르게 빠져나오는 슬로 인 패스트 아우트, 코너링에서도 차체의 슬립 현상이나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첨단 사륜 구동 시스템, 슈퍼 올 휠 컨트롤을 적용해 가속이나 감속 선회에서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된다. 랜서 에볼루션은 특히 자동 변속과 수동 변속을 병용하는 트윈 클러치 방식의 6단 변속기를 탑재해 민첩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패드 시프트를 통해 스포티한 드라이빙 맛을 더한다. 일상적인 주행, 이나 산길 주행 스포트, 서킷 주행, 슈퍼 스포트 등의 제어 모드를 통해 변속 타이밍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고성능 차인 랜서 에볼루션은 고속 주행에 걸맞게 제동력도 괜찮다. 포르쉐 등 스포츠카에 주로 쓰이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제동력을 보였지만 다소 소프트하게 세팅한 느낌이 든다. 좀 더 날카롭게 세팅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안전성 면에서는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체형이나 충격에 비례해 2단계로 펼쳐지는 SRS 듀얼 에어백과 운전석 무릎 에어백,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 등 7개의 에어백이 적용됐다. 랜서 에볼루션은 미쓰비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장 먼저 선보인 고성능 스포츠카다. 데일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포츠 세단이라기보다는 세컨드카로 더욱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맛보길 원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모델이다. 랜서 에볼루션은 미쓰비시의 기술력과 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모델로 판매량의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알려진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랜서 에볼루션의 국내 판매 가격은 6,200만 원이다.